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진입니다. 과거 선비들의 절친한 벗이었던 문방사우 아시죠? 그 중에서도 붓은 글씨나 그림 등 멋진 예술 작품을 탄생시키는 도구였지만 그 자체가 하나의 예술품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전통 붓의 맥을 잇고 있는 우리 지역의 필장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수백, 수천의 손길이 닿아야 비로소 완성되는 전통 붓. 이 붓을 만드는 장인을 일컬어 필장이라고 하는데요. 40여 년간 전통 붓 제작의 외길을 걸어온 유필무 필장의 붓 이야기 지금 만나봅니다. 36번 국도가 지나는 증평군 도안면의 조용한 마을. 전통 붓을 만들고 있는 필장의 작업실을 찾았습니다. 시골길 옆 조금은 허름한 건물이 바로 그곳인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면서 반갑습니다. 박진희 필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제29호 유필무 필장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붓이라고 하면 전통적인 필기구 요 정도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떤 특징이 있는 건가요? 붓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각별함이 있죠. 붓에는. 그러니까 동물 털로 만든 이 모피를 보면 그 우선 다루는데 굉장히 까다롭고 또 아주 집중하지 않으면 표현이 잘 안 되는데요. 의도하지 않은 표현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작품이 되고 바로 그것이 현대에서 말하는 아트죠. 아트.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동양의 전통 붓. 그렇다면 서양의 붓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서양의 붓들이나 서사 도구들을 보면 그 편리성과 어떤 기능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것을 느껴요. 그런데 우리는 붓 한자로 가지고요. 사실은 모든 표현이 다 가능하거든요. 붓 한자로. 그러니까 변화도 많고 굉장히 확장돼 있는 그러니까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선비들의 서재에 꼭 있어야 할 네 가지 벗. 붓, 먹, 종이와 벼루. 그 옛날 붓글씨는 군자의 동무이자 수양의 방법이었죠. 전통을 지킨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 전통 붓도 그럴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우선 자료가 없고요. 그러니까 있다더라, 있었다더라 뭐 이런 그 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전으로 전해져 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물건들어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 것이 굉장히 어려웠죠.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서 그렇게 해서 하니까 시간이 굉장히 뭐 더디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나름 정립된 것들, 이 결과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온통 붓으로 가득한 필장의 작업실. 알고 보면 전통 붓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데요. 재료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동물 털로 만든 무슨 통칭 모필이라고 하고 식물성 소재로 만든 붓들로 해서 동물성과 식물성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죠.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것인데요. 칙이고 갈필이라고 하는 건데요. 고대로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저희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붓들이 종류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수량은 많지 않아도 각기 다르죠. 모필의 이제 대표라고 하면 양모 그리고 황필입니다. 황필, 백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쪽제비 꼬리. 쪽제비 꼬리 털로 만든 붓. 이것이 역사적으로는 훨씬 더 오래전에. 대부분의 뭐 어떤 기록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런 붓으로 했다고 할 수 있는 황필이라고 합니다. 통칭. 백필. 이건 이제 양모입니다. 양의 겨드랑이 털, 또 늦가을 이후의 채취들. 그런가 하면 뭐 속에 난 털로 만든 우이 모필도 있고요. 초필과 모필은 또 어느 동물, 어느 식물을 쓰느냐에 따라 수많은 종류의 붓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유필무 필장의 붓은 영화 관상, 방자전 등 유명 사극 영화에 쓰이기도 했습니다. 크기도 다양해서 어떤 글씨가 나올까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붓들도 눈에 띄는데요.
이붓은 칡나무로 만드셨다고 아까 하셨는데 예. 생긴 게 굉장히 특이하네요. 이제 섬유질만 그 추출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최소 단위로 쪼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 부분을 이제 그 촉을 만들고 나머지는 이제 붓대로 활용하는. 와. 그러니까 이어진 거죠. 실그로 만든 갈필. 유필무 필장의 대표작이면서도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 이게 칡나무군요. 와, 이게 나중에 붓이 된다는 게 정말 대단한데요. 어떻게 이 나무로 붓을 만들 생각을 해보셨어요? 시작은 그냥 그 이야기예요. 그런 이런 것이 있었다더라가 이제 그 시작인데요. 이것을 그냥 그 이제 마음 가는 대로 사실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직접 예, 그렇게 해서 공모전에 처음 이제 출품을 하게 되었는데 그게 96년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방문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 공방에 작업실에 방문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아주 상세하게 갈피에 대해서 저한테 전해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굉장히 완성도 있는 붓을 맬 수 있게 되었고 그런데 이런 나무로 붓을 만든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여겨지죠. 네.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 아 그런가요? 그 제가 작업을 해봐도 그렇고요. 성공 확률이 10%도 안 돼요. 10개 만들면 하나가 완성 달랑말랑이네요. 10개를 시작을 하면 한 점 정도 완성하면 성공이죠. 정말요? 이게 열을 버려야 하나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이 이 갈필에 그 늘 따라 붙는 이야기. 또 손길도 많이 가고 대략 제작 기간은 이것도 한 3개월 정도 소요합니다. 갈필뿐만 아니라 모든 붓이 오랜 시간과 장인의 정성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 보시는 건 동물의 털에서 기름기를 제거하는 작업인데요. 전통 방식 그대로 털을 종이에 감싼 다음 다듬이 돌로 꾹 눌러놓는데 이 과정만 무려 1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기름을 뺀 털은 한 올 한 올 다시 다듬어 붓으로 멜 수 있도록 고르게 정리합니다. 이렇게 붓 하나를 만들기까지 많게는 50여 개의 작업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데요. 그렇다면 필장이 말하는 좋은 붓 과연 어떤 붓일까요? 처음부터 좋은 붓이 지녀들 그 네 가지 덕목을 이야기했거든요. 원, 건, 첨, 제 해서 네 가지 덕목인데요. 그 원은 둥글 원자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붓이 그 둥근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건은 굳셀 건인데 어디가 굳어야 하냐면 붓 촉의 중간 허리 부분을 튼실하면서도 이 유연함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뾰족할 첨, 가지런할 재는 붓끝이 예리하고 가지런해 작은 글씨까지도 무리 없이 쓸 수 있어야 한다는 덕목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값싼 중국산 붓이 들어오면서 전통 붓이 위기를 맞고 있죠. 제작 과정, 세부적인 제작 과정이 근본적으로 달라요. 방식이. 중국의 그 붓들을 매는 것을 제가 현장을 직접 다 살펴보기도 했는데 우리는 지금 마른 상태에서 진행이 되지만 중국은 이걸 바로 잿물에다가 이걸 담가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이 기름을 빼는 이 일이 달라요. 생석회를 물과 희석회 해가지고 거기다가 완전히 푹 잠기게 하룻밤을 재워요. 그러면 기름만 빼지는 것이 아니라 탈색까지 돼요. 털이 굉장히 약해지는 것이죠. 굉장히 좋은 털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털이 손상된 털로 작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다듬이 돌로 1년에 걸쳐서 눌러서 기름을 온전히 빼게 되면 그 일단 제작 과정에서 털이 손상을 입는 일은 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구성이 훨씬 더 길어지고 최근 유필무 필장은 여러 종류의 우리 전통 붓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작업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어떤 작업하시는 거예요? 이 볏짚 다듬는 거예요. 고필이라고도 하고 도필이라고도 하는데요. 볏짚 고자, 고필 혹은
벼도자 도필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붓이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그 필관 붓대 부분이 되고 요, 요 일정 부분이 촉이 되는 거예요. 식물로 만드는 초필 중 하나인 도필. 볏짚이 붓이 된다니 신기하기도 한데요. 다섯 번 이상 찌고 건조하기를 반복해야 하나의 붓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먼저 보니까 단단한데요? 네, 붓대 역할을 해요. 오, 지푸라기라서 네. 좀 약할까 했는데 전혀 그렇지 네, 않네요. 지푸라기만 가지고 묶어도 단단하긴 한데 좀 더 이제 단단하게 하려고 대나무를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얇게 이렇게 깎아서 옆에다 대준 거죠. 세 군데에 대줬어요. 글씨를 쓰고 이런 데에 그 지장이 없나요? 모필에 흡사하게 우리가 모필 대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라서 실제 사용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붓대를 잘 묶어 따뜻한 물에 한참을 담가둔 다음 망치질로 붓끝을 유연하게 만드는데요. 2,000번을 넘게 두드려야 비로소 글을 쓸 수 있는 도필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볏짚으로 만든 붓, 실제 사용하기에도 좋은지 박지은 리포터가 한번 써봅니다. 오, 정말 부드럽게 잘 써지는 것 같죠? 박지은. 그 영화에 그 취하선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오, 네, 저도 봤어요. 네, 저 조선시대 그 궁정화가 보셨던 오원 장승옥 선생의 일대기. 이 늘어진 버들가지를 꺾어서 돌 위에 놓고 돌로 짓는게요. 버들가지를. 그래서 좀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알료를 찍고 이렇게 터치를 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때그때 이 식물성 소재들은 직접 자급자족 하신 거죠. 현장에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는 그런 것이 기원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필 대용으로 뭐 이해하는 것이 가장 뭐 가까운, 답에 가까운 거겠죠. 전통 붓의 제작 방식을 복원해내기까지 결코 쉽지 않았던 필장의 40년 세월. 지푸라기 하나에도 장인의 혼을 담아 오늘도 작은 작업실에서 묵묵히 필장의 길을 걸어갑니다. 지금은 더 어려운 게 누구나 사용하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특정한 사람들만 사용하는 것이 되다 보니까 요즘엔 좀 더 이제 외롭고 이제 그렇게 느낄 때가 많죠. 왜 명필은 붓 안 가린다고. 이 붓은 그냥 대충 뭐 이렇게 장만해도 되는 도구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좋은 붓을 가려 쓰는 분들이 많아지시면 그만큼 좋은 붓들이 많이 존재하게 되겠죠. 그냥 바람이 있다면 좀 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우리 붓이 가지고 있는 우수성이나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알리고 싶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붓의 쓰임이 줄어들면서 점차 사라져간 필장의 자리. 시대가 변했다고는 하지만 수많은 붓이 가진 전통의 힘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장인의 치열한 노력 속에 만들어지는 우리 붓의 가치. 이제는 우리 스스로 지켜가야 하지 않을까요?